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살려주시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극복하시고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받은 느낌은 무엇이었나요? 똑같이 나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보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녁에 무서운 길을 가는데 나 혼자 갈 때보다 힘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함께 내 손을 잡고 동행한다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길을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같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어떤 예수님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칠흑 같을지라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될 것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질문법을 사용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스스로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들으시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셨죠. 예수님은 그저 질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누가 대답했나요?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죠. 설교가 그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예수님의 질문법을 따라서 두 번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제법 많이 흐르고 난 후였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쯤에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할까?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이에 덧붙여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를 이용하여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를 느끼셨고 누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데오빌로에게도 전해주며 데오빌로여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중간 점검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셨지요. 9장 18절입니다.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물어보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을 답변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9절.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요.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엘리야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해드린 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살펴보시지요. 우리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단 강변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오면 정해진 녹봉 받는 것으로 족하고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죠. 세관원들이 나오면 정해진 세금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일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며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잘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참 좋은 도덕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진행되어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 나라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요한하고 비슷하다. 세례요한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라 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그 당시 헤롯 왕의 도덕적 좋지 못한 행동을 질타했다가 그 헤롯 왕의 아내의 미움을 받고 그 아내의 사주를 받아서 목이 잘리게 되고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져 그 왕의 부인 앞에 드려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세례요한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 세례요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여 이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계시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음 메시지가 있을 때까지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왜요? 가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가뭄이 끝날 즈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세불이 참신이냐? 바알신이 참신이냐? 아세라신이 참신이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누가 참신임이 드러나게 됐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데 앞장서 있는 제사장들 450명을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들을 엘리야가 행했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렸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요. 누구랑 비슷한가요? 엘리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엘리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백성들의 죄악을 질타하며 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해 주기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질책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을 했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텐데 불로 세례를 베푸시면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왜 이런 대답을 사람들이 했을까요?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하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말을 했다면 21세기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과거의 인류 사회에 어떤 뛰어났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자, 맹자, 석가. 맹자는 빠지는 것 같고 소크라테스가 들어가나요? 탁월한 설교가, 탁월한 이론가, 그런 정도로 빗대어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해요. 인류 사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있어요. 구약 성경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비할 데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또는 엘리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비교하고 이 세상 역사에는 없지만 성경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와 비교하여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나요?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자녀를 인류대학, 인류직장에 취업시켜 주시는 분. 뭐 하면 예수님께 공을 많이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제자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셔서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셨고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셨으며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기회에 드러낼 만한 상황에서 고쳐주셨고 쫓아내주셨으며 살려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엘리야 같은 분. 예수님은 어떤 분? 세례요한 같이 아름다운 도덕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차마 그들과 같지는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확인하셨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고 안타까우며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마침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족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부족한 이해가 있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을 족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의 결과로 당선이 되면 당선인 신분으로 있다가 날짜가 됐을 때 헌법에 정한 날짜가 됐을 때 뭘 하게 되나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죠. 취임식할 때 어떤 일들을 하나요? 이제 헌법재판관이 하나요? 대법원장이 하나요? 우리 헌법재판소 소장이 아마 하시지 않을까? 국회의장이 하시지 않을까? 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지켜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취임식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또는 선지자로 직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감당하도록 직책을 맡겨주실 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어떤 직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이미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직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줄 때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 사람들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분, 그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자기들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직임은 뭔가요? 구원자로서 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주기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에게 주시리니? 아들 예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영원히 그 사람들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직임을 받아오신 예수님은 또한 무슨 직임을 감당하신다고요? 왕의 직임을 감당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요.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우리 심중 속에서, 심중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셔요? 다스려 주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음성으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라는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직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직임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직책은 뭔가요? 구원자, 심판자라는 직책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일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서 그 뜻은 매우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일단 이해를 한다는 면에서는 정확했던 것이지요. 수용하고 따랐을까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전날 밤에, 아침에 붙잡히셨을 때, 재판 받으셨을 때, 닭 세 번 울기 전 뭐라고 말해야 했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망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용어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지만 실제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수용하고 그를 따르는 부분에는 한동안 실패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제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또 실수가 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들과 식사 안 한 것처럼 시침 뚝 따고 외식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한 부분에서는 정확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의 감당하실 그 일을 위하여 직책을 받고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이후에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지요? 라고 질문할 때 세례요한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비교를 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가 오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로 세례를 베풀어 쭉정이를 불에 태우며 심판하시는 구원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실 것을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로 세례를 베풀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직무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 이제 분명해졌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해지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져주셨던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제 곁에 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오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내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때로 힘들면 응정도 부려봅시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업어주세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안아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맞잡고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시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지어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손을 맞잡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으니 남은 평생 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동행 계속해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그 고백에 거짓이 없고 윗선이 없으며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